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덟 번째 수업으로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그 증여 물건의 가격을 알아야겠죠. 거기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시가라는 개념인데요. 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으로 시장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매매라든지 감정 그리고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라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평가 기간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한 이후에 3개월에 거래되거나 이렇게 감정된 그런 가격들을 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의 적용인데요. 다음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 기준일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가로 보는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전후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또 가까운 날이 둘 이상인 경우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매매 사실이 있는 거래가액의 경우는 매매 계약일,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 작성일, 그리고 경매 공매 사실이 있다라면 그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찾아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가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그리고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에 따르면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별주택 가격, 마지막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우리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인데요. 저희는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큰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로 평가액 중둘중큰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과 두 번째로는 임대보증금 환상가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임대보증금 환상가액은 임대보증금과 1년치 임대료 합계액의 나누기 12%로 나누어진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재산 얼마나 가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자, 홈택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회 발급란에서 세금 신고 납부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측 상단에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토지 상장 주식까지 맞는 증여받은 자산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각각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담부 증여하고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시 고려 사항인데요. 자, 먼저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저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건데요. 양도세 계산 시 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했다라면 우리 차감해 주는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만약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라면 우리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따라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